첫 장면이 나오자마자 마지막 장면을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뻔한 이야기. 그런데도 기어이 관객을 펑펑 울리고 마는 마성의 심파 영화. 바로 블레이드입니다.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미셸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소리는 침묵이 되고 빛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본능에 의존해 살아가는 미셸에게 데브라이 사하이 선생님이 나타나게 되고 그녀를 바꾸기 위한 엽기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암흑에서 시작하였기에 그녀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끈질긴 교육 방식으로 미셸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단어를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셸이 워러 이 한 단어를 깨우쳤을 때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느리지만 미셸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한 미셸은 대학에 진학하며 그곳에서도 도전은 계속되게 됩니다. 바로 불가능은 제가 유일하게 가르치지 않은 단어죠 라고 사하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영화 블랙은 이쯤에서 변화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미셸의 친구이자 선생님인 사하이 선생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려 모든 것을 잃어가게 되고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숨긴 채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사하이 선생님을 찾는 한편 세상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둠이 필사적으로 널 집어삼키려 해도 넌 항상 빛을 향해 가야 해. 사하이 선생님이 가르침대로 그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하이 선생님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영화는 한 번 더 감동적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토록 선생님을 찾았던 미셸은 서로의 만남에서 세상과 부딪혀 이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한 장면에서 블랙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뻔한 스토리지만 영화를 보는 사이에 제 스스로에게 희망과 채찍의 메시지를 던져주던 영화였습니다. 남들보다 두 배 아니 세 배 몇 배로 걸리는 일에도 꿈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미셸을 보면서 저는 꿈을 잊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나태해지고 점점 노력하지 않는 저에게 블랙으로 덮인 이 영화의 주인공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준 영화였습니다. 오늘 안구 건조증 환자의 빽빽한 눈동자에게 모이스처라이징의 은총을 내리는 블랙은 새로운 무엇을 보여주는 영화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외로운 관객을 위로해준 영화라서 좋습니다. 브라이언과 함께하는 소소한 영화 리뷰 블랙이었습니다.